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백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드리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선점하시면서 주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5월달 1등, 6월달 1등, 2분기 1등을 차지하는 최초 3관왕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이 한국경제TV의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1등을 차지한 것,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이 또다시 한번더 시장이 안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들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다시 한번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3.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자, 포스코 임팩트 1.8%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포스코 그룹 자체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포스코 퓨처엠도 신고가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오늘 가장 큰 주인공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분기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리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양상들이었고, 기간이 웃겨요. 지금까지 좋은 레포트를 쓰면서 또 오늘은 매도를 또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기간이 정말 무조건 후회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는 현재부터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는 기업은 좋지만 장기적 관점, 내년이 돼야 주가에 대한 변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지만,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기업적인 가치를 본다면, 뭐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간에 충분히 보유할 모멘텀이 있고 매수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보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또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바뀌면서 또 함께 바뀔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스코 그룹의 정책 방향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포스코 그룹에서 기본 툴이 되는 것은 철강, 2차전지, 수소사업,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강이라는 하나의 틀이 있고, 여전히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2차전지라는 틀이 또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 에너지라는 틀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님의 스마트 팩토리는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DX가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한 개가, 포스코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포스코 DX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뉴스는 하나만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포스코 DX를 공략을 할 때, 과거 포스코 ICT부터 6,000원대, 6,200원대 공략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포스코 ICT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포스코 DX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AI 경력직 채용이 있고,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공장 자동화에 대한 지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기업. 포스코가 젊어지기 위한, 포스코가 좀더 가벼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현재 DX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슈를 알고 난 다음에 오늘 뉴스를 받아들이면,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뭐 갑자기 뉴스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포스코 DX에 대한 상승은 그에 따른 이유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다른 여태 포스코 그룹들은 왜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현재 포스코 그룹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신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튬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리튬 사업은, 소재 사업은 포스코가 담당하는, 포스코 홀딩에서 담당하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에 이 양극재와 음극재 전구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나온 조광 생산량 국내 1위 글로벌 5위를 확보 지속 노력하겠다. 이거는 이 캐시카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거고, 대신 2030년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 능력에 대해서 증설을 해서 23조 매출 목표를 한다. 요거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여기 2023년부터 호주 및 아르헨티나의 리튬 생산 본격화하겠다. 자, 리튬을 한그 순도가 낮은 게 탄산 리튬이 되고 높은 수산 리튬이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거는 포스코 DX. 2050년에 수소 5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 목표로 하겠다. 이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대표님, 그 포스코 엠텍은요? 포스코 엠텍 뭐라고 했습니까?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포스코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동반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느냐는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료 분야. 원료 분야에 대한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리튬이라든지 또는 흑연이라든지 콜타르, 여기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까지, 이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하는 겁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가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포스코 홀딩스, 이 무거운 종목이 올랐던 거죠. 실질적으로 리튬 염호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디냐? 거기에 시장은 무겁든 가볍든 종목에 대한 상관없이 본질적 가치만 보자는 거죠. 그런 본질적 가치만 봤을 때 리튬에 대해서 충분히 포스코 홀딩스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왜 올랐는지? 시장은 오늘 기간의 레포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일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부분 자체에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승으로 추세의 상승은 넘어가고 있다. 추세대 안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넣은 2000의 소재, 중간 소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중간 소재에 대한 부분은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하는 건데, 자, 여기에 나오는 NCM, LMO,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요거는 이제 음극재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나온 요거는 뭘 얘기합니까? 전구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전구체는 미완성이에요.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리튬이 합쳐져야지만 양극재가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과 음극재에 대한 부분,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 공급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라고요?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소재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졌을 때,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꾸준하게 됐을 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은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저는 연출될 거라고 봐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이거 한번 보셨던 그림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 기업 포스코 그룹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리튬이나 니켈이나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또는 차세대 원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미리 꾸준한 목표를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양상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 짓고 있는 우리가 지금 리튬 관련된 공장들에 대한 부분도
2차 전지에 대한 공장들도 다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와 연관되는 포스코 DX 현재도 수혜를 받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은 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소개해드리고 지금까지 약 21%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그 포스코라는 무거운 기업이 사실 대형주 20% 이상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개별주들은 뭐 하루에도 20분, 30분 움직이지만,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은 한 달에 10%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부터 현재까지 20% 이상 올랐다. 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철강이라는 하나의 축, 소재라는 하나의 축, 에너지라는 하나의 축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포스코그룹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든지 철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포스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2차전지 소재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광산들을 국유화하는, 자원의 국유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호주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는 칠레 같은 곳은 지금 상당한 국유화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 빈곤국. 근데 지금 현재 포스코가 지금 리튬염으로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라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현재 국가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자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베네피스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전기차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상당한 중장기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그럼 앞으로도 이런 비철금속,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금속들에 대한 부분의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핵심 오브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본다면 니켈 관련된 기업들,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 망강 관련된 기업들, 코발트 관련 기업들, 인산철 관련 기업들, 흑연 관련 기업들도 자원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들 빠진 기업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반드시 2차 전지에 대해서 소재 관련된, 소재 원료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양극재라는 것이 핵심은 이 양극재에 대한 비율,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대신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원료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이런 소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어떤 기업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상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그래서는 좀 더 포스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도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또 이 네이버 플러스라는 방송에서 종목 수익률 제가 또 상위권에 또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계속 방송 나가면 안 되죠. 자, 저희가 이번에 주식창에서 텐텐베거 검색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원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주식창 불꽃쇼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때 아쉬워서 못하신 분들 고객센터에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요번에 주식창 서비스로 신청을 하셔서 밑에 번호 1668-4398로 연락 주시면 또 2개월 서비스 혜택도 함께 드려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한번 대응해 보실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셔서 검색기 특강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검색기는 그렇게 보시고 대신에 문자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흐름을 쫓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으시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